굶고 운동도 하고 난 물만 먹는데 그런데 살은 안 빠져. 그냥 안 먹으면 빠진다 이런 생각만 하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맛있게 한 공기 다 먹고 살 안 쪄. 쟤는 반 공기만 먹어도 살찌는 거죠. 왜? 수분이 빠져나가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탈수증이죠. 안녕하세요. 강남세라님은 김수연입니다.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해서 성공하신 분은 얼마나 많을까요? 실패하신 분이 더 많더라고요. 왜 실패를 하지? 굶고 운동도 하고 난 물만 먹는데 그런데 살은 안 빠져. 그거는 이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안 먹으면 빠진다 이런 생각만 하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설명할 때 항상 당뇨병 환자를 빼놓지 않고 설명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당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체중 관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당뇨 환자분들이 아주 큰 그 실수를 하시는 게 저녁을 적게 먹으면 아침 이제 공복 혈당이 떨어질 것이다. 왜? 먹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을 딱 쟀는데 막 150, 200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굶었는데도 왜 당이 높아? 그러면 더 굶어? 막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굶으면 몸 안에서 혈당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당이 떨어지고 있어. 뭔가 필요해 라고 하는 시그널이 딱 들어오는 순간 간에서 그래 그럼 내가 만들게 해서 글루카곤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글루코스로 전환시켜요. 그래서 간에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역할도 하지만 그 역할을 하는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과당, 과콜레스테롤이 올 수 있죠.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당을 조절하면서 살도 뺄 수 있느냐. 적당한 식사를 적당한 간격으로 먹어줘야 돼요. 내가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뭐 막 불규칙하게 조금만 먹고 안 먹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가만 난 에너지가 하루에 몇 칼로리 이상 필요한데 지금 우리 주인이 뭘 안 먹어줘. 그러면 난 에너지를 세이브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몸은 그 순간부터 모든 에너지를 세이브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세이브할 때, 즉 저장할 때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지방이에요. 따라서 내가 안 먹거나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게 되면 에너지를 점점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그 지방 창고에 저장을 하는데 지방 사이즈가 커지겠죠. 비만이 됩니다. 특히 복부에. 복부라는 것은 이제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임월절실을 위해서 이 부분에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 누구도 원치 않으시죠? 따라서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식사하는 방법은 규칙적인 식사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적당한 이제 메뉴를 선택하셔야 되죠. 과칼로리 당연히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식사요? 뭐 닭가슴살만 먹으면 되나요? 아니요. 근육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내가 먹어서 단백질만 먹어서 근육이 이렇게 불어나는 게 아니고요. 근육이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것보다 더 세고 높은 강도로 사용했을 때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오고 그 과정에서 좋은 단백질이 투입됐을 때 근육이 볼륨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예쁜 볼륨이 근육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다. 너무 놀라운 결과 같지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병행하셔야 몸도 예쁘고 탄탄하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지방을 연소시켜야 요요가 없거든요. 수분이 빠져나가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탈수증이죠. 네. 근육량이 많고 지방량이 적은 분들, 이런 분들이 기초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정말 부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맛있게 한 공기 다 먹고 살 안 쪄. 쟤는 반 공기만 먹어도 살찌는 거죠. 왜? 근육보다 지방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몸 속의 상태를 지방보다 근육이 많고 수분이 많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체중계 숫자 상관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실 때 하루에 세 끼를 이만큼씩 먹었다면 요만큼씩 드시면서 세 번 드시고 운동을 하실 때 더 이상 못하겠어! 여기서 한 세트 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은 몸매도 예뻐지고 몸 속의 모든 내과적인 상태도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